후니님. 둠에 뭐죠? 당신이 희망이야. 다이아 블럭 위에서 봐주세요. 왼쪽을 봐주세요. 아, 여기서 봐달라고요? 뭐 부시라는 거예요? 다이아. 아, 여기 다이아 블럭? 아. 와! 아, 잘했네! 와, 오늘 뭐야? 아니, 근데 이 쓸데없는 표지판을 왜 만들어놨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방해되잖아, 얘들. 아무것도 그냥 쓰지를 마, 얘들아! 너희들이 쓰는 것 때문에 다 방해되잖아, 계속 맨날. 이거 내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어련히 볼 텐데, 뭐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있어, 그냥. 다 빨리 부셔버려, 그냥. 어, 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도 다 부시고. 표지판 금지해야겠어, 이제. 어, 아니 씨발 다이아 블록을 여기다가 해놔야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놓으면 어떻게 저게 봐. 뭔데요 그래서. 어, 자. 아, 근데 잘했네. 어, 잘했어. 근데 어, 이게 근데 이것도 병력일섬이었어요? 아니 근데 존내 잘했는데 솔직히. 어, 팻말만 안, 팻말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존내 잘했는데? 아, 6번 쓴 병력일섬이야? 아, 6연벽? 와, 근데 잘하긴 했네. 이거 심지어 그 달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거 대가리 잘... 아, 와! 아, 이거 팍 해가지고 여기 거시기 잘려나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가. 야, 근데 이것도 장소야? 이거 그냥 귀멸의 칼날이잖아, 장소가 아니라. 어, 아, 그래 그래 뭐 일단 알겠어. 잘했으면 됐어 솔직히. 근데 잘하면 다 용서되긴 해 솔직히. 어, 근데 잘했네. 여기가 그, 그럼 여기 근데 솔직히 뭐 특별한 장소가 아니잖아. 그냥 거미 집. 얘 이름 뭐냐? 근데 얘 잘려나가는 게 되게 역동적으로 잘 표현됐네. 나니 배인 건가? 내가 배인 건가? 뭐 이러면서 기라레다노카이 고노 오레가 기라레다노카이. 어, 이러면서 어, 약간 뒤지는 그런 장면이죠. 잘 봤습니다. 근데 잘했어요. 예, 좀 더 봐줬어. 어, 이거 팻말 때문에 빡쳐서 좀 더 봐줬어. 다음. 아, 화본역. 야, 똑같네. 야, 글씨 잘 썼네. 이 화본역은 지금 마인크래프트랑 VR 채트하고 실제 세계랑 세 군데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아, 똑같아. 저기 애들 모여있는데. 무궁화표, 열차표. 저번에 나왔었어? 근데 이번이 뭔가 더 퀄리티 좋은 것 같긴 한데. VR챗 한국 유저들에게 인기 있는 퍼블릭 장소 중 하나이다. 야, 화본역 너무 잘 봤고요. 화본역은 진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잉. 어. 가서 인스타 올려야지 나중에. 잘 봤습니다. 화본역디. 물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와, 뭐지? 여기도 디테일이 상당히 있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 보자. 와, 뭐야? 뭐야? 뭐였어 방금? 아,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라고 해야지. 아래를 보면서 들어가 주세요 해야지. 앞으로 보면서 들어갔잖아. 와, 연출 좋았다. 이거 뭐야 근데? 아틀란티스야? 아니 근데 나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앞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를 보면서 들어가 달라 그래야지. 앞주야, 앞주. 아, 오. 새로운 연출이네 또. 오늘 새로운 연출 두 개나? 여기 그냥 아, 뭐예요, 정답이 근데? 와, 이거 뭐 일로 팍 들어가는 느낌. 어, 뭐야, 어디야? 어저저지 오! 너무 떨어졌어. 아, 앞주. 아, 앞주 맞네. 아니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대박인데? 오늘 역대급인데? 사실? 어, 잘 봤습니다. 앞주 속 바다 잘 봤습니다. 킹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와, 뭐야. 오리와 도깨비불 니웬숲. 아, 오리와 도깨비불. 오리 횡스크롤 액션 강아지 뛰어댕기는 거 허연 거. 아, 잘했네. 이게 좋아하는 작품이구나. 아, 이건 확실히 장소에 충실했네요. 예, 그 오리 특유의 그 색감 있거든. 약간 파란 듯 하면서 보랏빛 나면서. 어, 그 느낌을 잘 재현해줬고요. 어, 멋있네.
잘 봤습니다. 좋네요. 보겠습니다. 마기꾼들이 많아가지고 기대 안 하겠습니다. 오, 잘했네. 백악관 아니야. 와우, 와 위에서 봐도 멋있는데? 야 나도 여기 좀 앉아보자. 의자가 없네. 서 있어야 되네. 아 이런 감성인 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감성으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건가? 어서 오너라. 도장 찍어주고. 그러네 이제 왁이드님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예. 아 백악관이고요. 잘했네요 그래도 예. 잘 봤습니다. 백악관 너무 멋있었어요. 웅장했어요. 안녕하세요 닭발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신이 없어서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자신 없는데 왜 마스터 왔어? 부수고 들어가 주세요. 뭐죠? 아 조커인가요? 아 조커. 조커가 분장실에서 혼자 분장하는 모습? 아니야 이거 닭발림 스타일대로라면 방 하나 더 있어. 닭발림 스타일 약간 그런 계속 이어지는 느낌. 출구입니다. 부숴주세요. 벽에 대사를 읽으면서 올라가 주세요. 예. 닭발 스타일. 이거 봐. 조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도 대충 뭔지 알거든 느낌?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흑화하려고 연습하는 거잖아. 아닌가? 내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코미디였어. 뒤를 보세요. 와! 씨발 지렸다! 와! 씨발 쌌다! 아, 뭐야. 오늘 어떡해. 아,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역대급 하네, 오늘. 야, 개지렸다. 이건 진짜, 아니, 영화인데? 아니, 이거는 진짜 근데 장소 인정해야 돼. 왜냐면은, 이 조커 계단 장소가 대단히 패러디가 엄청 멋이야.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애들 막 우리나라 인스타나 뭐 페북에도 애들 계단에서 다 조커 장면 하면서 다 계단에서 그, 명소야, 네 여기. 글만 보다가 이거 여기는 뭔가 감회가 인정해야지. 새롭다. 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됐구나. 와, 근데 저쪽에서 봤을 이것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고려하면서 만한 만들어야 인물과 되잖아, 메이트를 이게. 거쳤다. 여기서 딱 봤을 때이 자세 나오는 거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돼서 개빡셌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 친 거가 안전 레전드였다. 팁일까요? 그 다음에 옆에 이런 거 디테일까지 이거 봐봐. 이런 거막이 계단 사다리 이런 디테일.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보자마자 현실에서 감탄사 뛰어나왔다. 와. 야, 근데 저걸 하고서도 여기를 이렇게 꾸몄다는 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지? 이거 진짜 개빨리 만들었네. 솔직히 이렇게까지 큰게 있을지 몰랐어. 작품도 작품인데. 조그만 거 있을 줄 알았어. 잘 봤습니다. 일단은. 예. 가끔은 화려한 표현보다 담백한 느낌은 어떨까요? 뭔 소리야? 야, 안 보여. 뭐야? 뭐야? 와, 뭐야? 위플래시야? 아, 이런 거 치는 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 아래 거 치고 있는 거구나. 와, 이 밑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와, 아, 피 튀기면서. 아, 그래. 와, 관중들 봐봐, 밑에. 와, 피 튀기면서 이거 피나면서 공연하는 거. 머머리 선생님이 이거 개패는 거, 이거. 야, 개 잘했는데? 아니, 오늘 어떻게, 오늘 나. 오늘. 너무 잘했어. 아, 근데 위플래시가 제가 극장에서 너무 재밌게 아니, 봐가지고. 이번엔 음향 장인이라고. 나 위플래시 약간 띵작이거든. 아니, 여기도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일단 이 초록색 느낌이 너무 신선해서 너무 좋았어. 이런 느낌 건콘에 없었거든. 이 위에 있는 이런 거랑 딱 위플래시 느낌 딱 위플래시 같았어. 잘 봤습니다. 위플래시. 냉찬 만든 캔인데요. 캔인데요님 잘하지. 블럭을 부수지 마세요. 내려가세요. 뭐야? 나 잠깐만 나 이집 알아. 이거 그건데? 덕게임 집.
덕게임 집이잖아. 오 뭐야? 오! 오! 오 그래 그래 이런 연출이야. 오! 오 이러면 이제 덕 나온다는 소린데 잠깐만. 오 완전 똑같아 그 집하고. 누가 날 보고 있는데. 오, 오 뭐야? 오!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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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기요? 오. 오! 와! 미쳤다! 아 뭐야 잠깐만 근데 이거 덕게임에 나오는 애예요? 왜 걔가 나와 얘가 나왔었나? 이거 뭐 프레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프레디 프라이데이 그거 아니에요? 아 얘야? 와 대박인데? 이것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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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중간중간 방해하지? 아 그래 뭐야 아 뒤에 이렇게 야 잘했네 야 오늘 평균 작품성 제일 높은 거 아니냐? 역대 건 중에? 이거는 그 집이라는 거지 그 집 근데 사실 장소로서 유명하진 않아서 이제 유명한 장소만을 기대하긴 했는데 그냥 잘했으니까 됐어 주제를 아 여기도 그래 여기가 더 게임인데 이 게임이 VR 게임으로 했는데 진짜 퀄리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거 다 만질 수 있고 VR 게임인데 내 유튜브에 업로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엄마가 막 부르고 그치 아 여기에 이런 것까지 만들어놨네 어둠의 그 느낌스까지 여기 밖에 막 누구 막 그 있고 디테일 좋았네 루브르 박물관인데 이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네? 아 도네 때문에 아, 나 사람들이 왜 와 하지? 이거 그렇게 멋있나 이 작품이? 아 도네가 왜 소리가 안 났지? 아 우리 박힘찬님 20만원 감사드립니다 너무 큰 돈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의 파리 아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이 살짝 잠깐 보여준 건 뭐죠? 누르면 되나요? 눌러 말어 아 몰라 눌러 뭐야 어? 아, 와, 아, 이쪽이 열리는 거구나? 아, 이쪽을 보라고 해주지, 그러면. 아, 여기는 프랑스의 파리네요. 아, 약간 이렇게 미니어처식으로 구현했네요. 예. 아, 에펠탑하고. 아, 이렇게 돼가지고 미니어처식으로. 복부 스킬 좀 하셨으면 될 텐데 이거를 다 뭔가 디테일하게 만드셨나 봐요. 약간 복부 스킬 어느 정도 좀 펼쳐 주시면 좋았을 텐데 잘 보시면 하나하나 건물이 조금씩 달라요. 는 똑같네. 예. 똑같은 것도 좀 있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좀 많다. 예예예 예, 예.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예. 뒤에는 이렇게 싹 해서 멋있었습니다. 킹아. 소인국에 온 느낌스. 이런 당신은 더 이상 스트리머가 아닙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당신은 공익 요원입니다. 아니 저기요 공익답게 남의 업무를 대신 받고 수행하세요. 영태 씨 저기 달동네 위쪽에 할아버지 한 명 살고 있는 초록색 지붕 집에 예 도시락 좀 배달해 줘. 초록색 지붕 집에 배달하자. 야 뭐야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예요? 게임 편이냐고 장소 편 어디 갔냐고. 와 뭐야 존내 흥미진진해 뭐야 초록색 지붕집에 배달하라 그랬죠? 이쪽인데요? 뭐야 전혀 예상이 가지 않아 팔이 날아다니는 거 봐 뭐야 팔이 날아다녀 어? 뭐야 어? 앗 잠깐 이곳은 아 이곳은 서울 은평구 도커노인 스트리머 태엑스님의 방음 부스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 그래 잠깐만요 아 그래 똑같긴 한데 잠깐만요 아 잠깐 똑같긴 한데 제가 근데 제 방송에서 여기를 구체적으로 다뤄도 되는 걸까요?
다 스트리머분이신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지금 예 여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따라도 괜찮은 걸까요? 아 장소 아 장소는 장소인데 와 근데 진짜 똑같다. 아이고 난 아니 근데 난 여기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니 여기서 근데 나 여기서 딱 열자마자 바로 킹 오브 파이터의 교가 보이는 거야. 어 뭐지 도대체?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딱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인데 어디서 많이 구조 보던 구조인데 와 잠깐만 안 사람하는 안 시청자 여러분 안 죄송합니다. 와 여기 이거 디테일 봐. 이거 쇠 아령 교환하는 거 이거 디테일 봐. 킹 오브는 워낙 또 상징적인 그쵸 그것이니까 그치? 어 킹 오브 파이터. 그리고 이건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모니터로 나오는 식으로 예 그렇게 돼가지고 컴퓨터 내부를 보자고요? 아 여기 어 여기 와 전선 고증바 어 완전 똑같아요. 어 아 이거 진짜 개 잘 만들었다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단순히 저 방만 만든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빌드업이 처음에 뭐 킹익 빌드업으로 해가지고 그거인 척 하다가 갑자기 모험 RPG처럼 되다가 이거 갑자기 두 번에 계속해서 비꼬면서 어 두 번에 약간 그 변화구가 지금 네 들어온 그런 작품인데 와 오늘 진짜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진짜 역대급이에요. 예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요. 다 미쳤어요 오늘. 예 오늘 이거는 이것도 몰입도가 너무 좋았고 다 스트리머 방송에 스며들은 나 아 이게 제가 예 잘 봤습니다. 예 어, 너무 잘 만들었고요. 이게 똑같이 만들었어. 어? 너무 좋네요 저도 얘도 너무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만족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한번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 6위 덕시즌 5위 백악관 4위 압주 3위 달착륙. 와 달착륙이 3위야? 우승은 방음부스 대 조커인데요 과연? 와 조커 와 와 그래도 이거는 좀 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밌게 치즈건 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레전드였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참가자들도 힘을 받고 다음에 더 레전드를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보면 더 재밌고 알찬 치즈 건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유바 없어.